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한참을 성남 재개발과 성남 빌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재건축 이야기를 합니다. 재건축 이야기 하기 전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전세가 상승과 매물 감소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이야기이고, 중저가로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고 나면 뛰는 서울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 경매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 45건 중 44건은 감정가 이상 낙찰이 되고 있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에서도 역대급으로 열기가 식지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과 제주도인 비규제 지역에서도 1억 미만으로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다 보니 1억 미만 아파트들도 투기에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에서도 그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저로서도 도대체 언제면 이 불장이 상승세가 멈출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성남 재건축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얼마면 투자가 가능한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2030 기본 계획으로 지정된 곳이 11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11군데와 이미 진행 중에 있던 은행 주공과 성지 아파트까지 13군데입니다. 이 13군데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격들은 시세를 올려놓은 것도 있고 매물이 없어서 시세 형성이 안된 경우 최근 실거래 가격을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매 가격들에서 한 4, 5천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미도 아파트입니다. 40년 된 아파트이고 성남에서 고층으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일 것입니다. 세대수가 280세대밖에 안 돼서 작은 세대수이기는 하나, 여기 단대 오거리역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8억이고 전세 가격은 3억 6천 해서 투자 금액은 약한 4억 중반대입니다. 한신 아파트입니다. 31년 차이고 세대수가 585세대, 위치는 단대오거리역과 신흥역 사이에 있는 세이브존 D의 이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매 가격을 보시면 25평이 약 8억 3천, 전세가가 4억 해서 투자금이 약 3억 7천이고, 30평대는 매매 가격이 11억, 전세 가격이 5억, 그래서 투자 금액은 대략 9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논골 성경입니다. 위치로 보시면 여기 남한산성 여기 입구에 있고, 역세권하고 먼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30년 차고 세대수는 426세대이나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평, 19평이고, 14평의 경우 3억 5천이고 전세가 1억 4천, 그래서 2억 1천만 원이 투자금이 필요하고, 19평인 경우 4억 6천이고 전세 금액 2억 5천 해서 여기도 투자금이 2억 초반대입니다. 다음은 삼익 금강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남한산성 입구역에 있고 30년 차 아파트이고 세대수 498세대. 여기도 소형 아파트로 14평, 18평이 있습니다. 14평인 경우 매매 가격이 4억, 전세가 1억 9천 해서 투자금이 2억 초반대이고, 18평 같은 경우에 매매 금액이 5억 3천, 전세가 2억 해서 투자금이 3억 초반대입니다. 상대원 삼익 아파트입니다. 위치로 봤을 때는 단대 오거리에서 내리셔서 버스 타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이고 264세대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천, 전세가 1억 5천 해서 약 투자 금액은 2억이 필요합니다. 성남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위치로 보시면 여기 모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역세권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29년 차 아파트이고 세대수는 375세대 해서 25평 같은 경우에 5억 9천, 전세가 3억 6천, 31평 같은 경우에 매매가 6억 9천, 전세가 4억 5천 해서 대략적으로 투자 금액은 2억 5천, 3억 합니다. 두산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반대오거리역에서 신흥역 이 사이에 있는 곳으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28년차 아파트이고 세대수가 666세대 27평 같은 경우에 7억 해서 전세 4억 5천 그래서 투자 금액은 약 2억 5천 32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 8억 9천이고 전세 금액은 6억 해서 여기도 3억 정도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황송마을입니다. 28년차 아파트이고 세대수 990세대 여기 단대오거리역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이고 21평형으로 매매금액은 6억 전세가 2억 5천에서 투자금액은 약 3억 5천입니다. 일성아파트입니다. 성남에서 안쪽에 있는 아파트이고 공단 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8년차이고 세대수 270세대 24평 같은 경우에 3억 4천이고 전세가 1억 6천 그래서 투자금은 약 2억 정도 필요하고 27평 같은 경우에 3억 9천 전세가 2억 2천 여기도 약 2억 정도 필요합니다. 청구 아파트입니다. 27년차 아파트이고 493세대 위치로 보시면 단대오거리역과 신흥역 사이에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24평형이 7억 7천 전세가 4억 해서 투자금액은 3억 7천 33평 같은 경우에 매매금액이 9억 5천 전세가 5억 해서 투자 금액은 약 4억 5천입니다. 성경 2차 아파트입니다. 여기 27년차 아파트이고 여기도 단대오거리역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오셔서 이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2,510세대이나 모두 21평형입니다. 매매금액은 6억이고 전세가 2억 5천에서 투자 금액이 약 3억 5천입니다. 형제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32년 차이고 세대수가 441세대로 26평형 같은 경우에 매매 금액이 5억 2천, 전세가 1억 3천. 31평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5억 4천, 전세가 1억 3천 해서 투자 금액은 약 3억에서 4억이 필요합니다. 은행 주공 아파트입니다. 성남에서 가장 핫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세대수가 2010세대이고 지금 현재 역세권은 좀 머나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미래 신사선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해서 많이도 핫했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에 인기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34년차 아파트이고 25평 같은 경우에 매매 금액이 8억 전세 금액이 1억 5천, 28평 같은 경우에 매매 금액이 8억 7천, 전세가 2억 1천, 31평 같은 경우에 매매가 9억 5천, 전세가 2억 1천.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 전세 금액이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약 4억에서 7억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성남 재건축에 아파트 시세와 실투자금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약하게 들어있는 경우에는 투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만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씀씀이가 줄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고 그리고 융자도 많이 받다 보니까 현금이나 예금으로 있는 돈이 2,000조를 돌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 토지 보상금만 26조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나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가계 뭉칫돈이 증시나 부동산을 달굴 것이고 토지 보상금도 시중이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폭락장만 운운하시는 분, 주택자라면 과감히 상승장에 올라타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성남 재건축 시세와 투자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